안녕하세요. 육아에 반하다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7, 80만원대의 프리미엄 유모차. 휴가철에 꼭 필요하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그의 에그지 플러스,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뉴나의 트래블 LX, 줄주의 에어 플러스, 스토케의 요요2, 총 다섯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캐노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그지 플러스는 1단, 2단 이렇게 접히는 느낌이 거의 무음으로 부드럽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확장을 하면 아이 풀캐노피가 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한 차단이 되고요. 맨 뒤쪽에 보면 우리 아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 많이 유명한데요. 캐노피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펴지고 닫아지고요.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지퍼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하나 좀 부드럽다 이런 게 특징이고, 부가부는 이제 픽아부 창이라고 하는데 가장 넓다고 보면 돼요. 한 뼘 정도 나오고요. 캐노피를 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고 캐노피를 안 폈을 때는 아이가 확인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나 트래블 LX죠. 캐노피를 확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 확인창이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완전히 풀로 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확장이 좀 많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아이가 뭐 햇볕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줄주 에어플러스죠. 역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아이를 다 케어가 가능하지만 확장을 했을 때는 풀캐노피가 완전히 덮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은 길게 뻗어져 있고 동시에 통풍까지 되도록 옆에까지 튀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도 시원하고 엄마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케 요요2는 기본적인 캐노피 외에 추가로 확장은 안 되지만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이 다른 제품들과 달리 비닐 소재이기 때문에 가장 클리어하게 보인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에그지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좌우에 폭신폭신하게 아이 헤드를 받쳐주는 헤드레스트가 되어 있고요. 역시 등받이와 발판도 폭신폭신하게 아이를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이가 디럭스형이나 절중형급은 아니더라도 휴대용에서는 아이가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안전바는 왼쪽 오른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오픈할 수가 있고요. 아이 어깨에 닿는 이 패드가 편안해야 되겠죠. 역시 폭신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 에그지 플러스는 고급 마그네틱으로 안전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 체결감이 매우 좋다. 그리고 풀었을 때도 역시 쉽게 풀고 아이를 체결하는 것도 편하고 빠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안장은 뒤에서 가장 누웠을 때와 중간, 그 다음에 1단까지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포지션 변경이 쉽고요.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발받침이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이렇게 발받침을 펴놓고요. 아이가 성장을 하면 다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발받침을 내려서 앉아있을 때 발받침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또한 아이가 잠을 잔다 했을 때는 당연히 발받침을 올려주면 되고 등받이도 누워서 잠을 재울 수가 있습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좌우의 버튼 어느 쪽으로 해도 쉽게 오픈이 됩니다. 안전벨트는 부가부의 특징이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조절 버튼입니다. 원터치로 눌러서 오픈을 하시고 아이의 키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미세 조정이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닌 미세 조정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가장 내렸을 때 이 각도가 최대 각도이기 때문에 아이가 완전히 눕는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가 불편함 없이 누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반대로 올렸을 때 역시
쭉 스트랩을 올리면 쉽게 누구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받침이죠. 레그레스트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발을 놓을 수 있게끔 쉽게 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가장 밑으로 접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폴딩을 했을 때 더 컴팩트하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폈을 때는 요 라운드 되어 있는 쇠 모양에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를 걸어 놓으면 아래로 미끄러지도 않고 기능도 추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나 트래블 LX 휴대용 유모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트 포지션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 다른 유모차들보다는 몇 개월 더 어리더라도 엄마 아빠가 케어하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좌우에 버튼이 안쪽에 있죠. 또한 관절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오픈을 하더라도 쉽게 오픈이 됩니다. 뉴나 트래블 LX는 안전벨트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모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데 대부분 자석으로 된 벨트는 먼저 좌우를 체결해서 위에 얹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뉴나 트래블 LX는 가운데에다가 빨려 들어가듯 넣기 때문에 다른 마그네틱 형보다 많이 쉽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어깨끈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뉴나 LX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오픈을 해주죠. 패드를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하면서 늘리거나 줄이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 뉴나 트래블 LX만큼 등받이 각도가 편하면서 다양한 단계가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완벽하게 누워지면서 동시에 올라올 때도 단계별로 미세 단계가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총 15단계라고 하니까 아이에 맞게끔 시트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그레스트는 총 2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송쌤이 해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을 3단계로 가정을 했을 때 2단계, 1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앞에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완전히 접으면 여기를 밟고 올라오거나 앉았을 때 여기다가 발을 내려놓기 때문에 완전히 접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2단계, 1단계까지 올라오면 아이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줄줄 에어플러스입니다. 먼저 범퍼바를 좌우에서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고요. 구매하신 이후에 온라인에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벨트는 부가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가운데를 오픈하면 쉽게 원터치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아이를 내릴 때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키높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오래도록 쓸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줄줄 에어플러스는 시트 자체가 해먹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받은 시트고 아이가 좀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등받이 각도는 총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지퍼를 오픈해주면 되고 오픈했을 때 뒤에 레버가 걸려 있으면 2단계, 레버를 오픈을 해주면 3단계까지 완전히 내려가고요. 거의 침대에서 눕는다라는 정도로 완전히 눕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캐노피 뒤쪽을 보면 서라운드형으로 메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누웠을 때 솔솔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줄줄 에어플러스는 레그레스트가 이렇게 폴딩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타입이죠. 하드 타입은 아니고 아이가 누웠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아이가 잠을 자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거나 좀 더 성장을 했을 때는 이 상태로 주행을 하면 됩니다. 스토케 요요2 안전벨트는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쉽게 탈거가 되고요. 좌우에 안전벨트를 먼저 체결을 해서 안전벨트를 장착을 합니다. 어깨끈은 총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성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시트와 등받이도 기본적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가 누웠을 때 불편함 없이 편하게 누울 수 있고요. 스토케 요요2 등받이 각도는 스트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미세 조정을 하시면 되고 최대 눕혔을 때 이 정도 각도이기 때문에 아이가 불편함 없이 누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스트랩을 당기시면 우리 아이가 편하게 각도가 앉는 각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그레스트는 하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관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아주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그지 장바구니는 뒤에서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좌우에 마그네틱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쉽게 접히는 체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의 공간은 위에 있는 프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부피가 큰 것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나름 계속 깊고 안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건은 충분히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 장바구니는 뒤에서 적재를 했을 때 프레임이 이렇게 밴딩이 됩니다. 좌우에 스프링이 오픈이 돼서 좀 더 큰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역시 위에 하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 정도의 부피는 충분히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뉴나 트래블 LX는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 가장 와이드하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피가 큰 물건도 적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좌우에 메시망 설치되어 있고 앞에도 역시 메시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줄주 에어플러스 장바구니는 다소 좁지만 그 대신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어느 정도는 적재가 가능하고 프레임 자체도 플라스틱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눌러서 큰 물건도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케 요요2는 굉장히 작은 유모차지만 충분히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입구는 다소 좁아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갈수록 와이드하게 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유모차의 가장 큰 장점이죠. 폴딩과 언폴딩입니다. 폴딩이 너무 쉽고 빠르고 간편하다. 부피가 작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에그지 플러스는 원터치로 오토 폴딩입니다. 쉽게 폴딩이 스스로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좀 편하게 한 번에 접힙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캐노피를 접지 않고도 바로 폴딩을 1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뉴나 트래블 LX는 오토 폴딩이죠. 원터치로 바로 폴딩이 되니까 쉽고 빠르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줄주 에어플러스는 폴딩 전에 범퍼바를 한번 접어주시면 쉽게 폴딩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케 요요2는 캐노피와 핸들을 먼저 접으신 다음에 하단의 레버를 통해서 쉽게 폴딩할 수가 있고 폴딩 이후에 역시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며 가장 작게 폴딩이 됩니다. 역시 휴대용 유모차답게 한 번에 쉽게 빠르게 폴딩이 됐죠.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언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지 플러스의 언폴딩 핸들 쪽에 버튼을 잡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언폴딩이 완성이 됩니다. 부가부 버터플라이 역시 핸들 쪽에 두 가지 버튼을 들어주시고 던져주시면 언폴딩이 완성됩니다. 뉴나 트래블 LX 역시 핸들에 있는 레버와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빠르게 언폴딩이 됩니다. 줄주 에어플러스 핸들에 있는 레버와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고 던져주시면 언폴딩이 됩니다. 스토케 요요2는 레버를 풀어주시고 핸들을 잡고 던져주시면 언폴딩이 완성됩니다. 역시 휴대용 유모차는 폴딩과 언폴딩이 편해야 되겠죠. 오늘은 프리미엄 유모차 7, 80만원대 1탄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휴대용 유모차 2탄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네피아 다산점의 송쌤이었습니다.